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뉴욕 키다리 쌤과 토크의 시간으로서 제가 미국 살면서 경험했었던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큰 곤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느냐면 저희가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6시쯤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나서 TV를 틀었는데 비가 계속해서 온다라는 일기예보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정말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비가 그냥 오는 정도인가 보다 하는데 저희 집의 문 앞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배수구로 우리 길에서 빠져야 되는데 저희 집 건물 앞에 잔디를 벗어난 길가에 물이 흘러내려가지를 않고 물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흘러야지만 되는데 왜 저렇게 고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물이 한 10cm 정도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저희 그 집 앞에 잔디에 물이 보도블록을 넘어서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을 깨우고 뉴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허리케인이 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단기간으로 끝이는 일은 아닌 거였죠. 그래서 한 15분쯤 정도가 지나서 한 20분이 들었을 때쯤 돼가지고 저희 가족을 깨워서 바깥을 한번 쳐다보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비가 오면서 물이 넘치고 잔디를 넘어서면서 물이 철렁철렁 되는 걸 보고서 어린 나이에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비가 내리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 배수구가 동네에 막혔든지 아니면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비가 좀 많이 오겠지 정도의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쯤 정도 됐는데 물이 잔디 위에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집의 대문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상태까지 차올라서 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TV를 보니 허리케인이 왔다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들한테 옷을 입고 혹시 모르니까 나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서 저도 바지를 입고 핸드폰과 지갑 하나만 바지에 넣은 상태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사이 단 10분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쳐다본 시간은 결국 40분이었죠. 바깥에 보니까 물이 차오를 대로 차올라서 40cm 이상 50cm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길래 집 밖으로 자동차 키 하나를 들고 나가는 순간에 문을 어렵게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발로 뻥 찼더니 물이 왈칵 하면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렵게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 문을 여는 순간에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승용차인 경우에 높이로 본다 그러면 이미 본네트까지 물이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간신히 운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서 두 블럭을 빠져나온 상태가 되면서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강이 뚝이 무너지면서 물이 넘쳐서 홍수 피해가 더 난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집이 잠기게 되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가족은 반바지하고 반팔만 입고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드리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근처의 타운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나가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홍수 피해가 난 지역은 차단을 시키면서 나가기도 힘들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가까스로 타운을 벗어나서 다른 타운에 들어가서 근처에 있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집과 차는 빠져나왔지만 차도 이미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차도 버려야지만 되는 상태였고요. 집도 포기를 해야지만 되는 상태였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날부터 학교는 며칠 동안 가지 못하고 호텔방에서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한 지가 그때 당시에 한 1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홍수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전화들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었던 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줄 때에 평소 때 굉장히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저하고 조금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비즈니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고마운 질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로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하는 말은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 본다 그러면 저 또한 뭐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수 피해를 당해서 집을 다 날리고 잠긴 상태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지갑 하나와 핸드폰 하나였고 또한 차도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 수중에 내 가족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필요한 게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필요하죠. 호텔에 있으면서 며칠은 학교를 못 보냈지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런치도 싸서 보내야 되고 또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되는 입장에서 차가 없으니까 나가서 밥을 먹기도 힘들고 종을 장을 보다가 내가 먹을 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뭐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 평생을 내가 보답을 하고 마음으로 갚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사시면서 평범하게 가까운 지인한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지를 한번 개인적으로들 판단을 해보시고 삶을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0명 중에서 98명은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대나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저는 쌀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침대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옷이 필요하네요. 신발이 없네요. 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쉽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한테 그런 도움으로 요청을 해보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막상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할 정신적인 여력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지금 당장에 이 호텔을 나가게 될 경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분부터가 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멀리서 서부 쪽에 있는 제 후배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느냐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호텔에 있다 그랬더니 그럼 호텔 주소를 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호텔 주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아프지만 말고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문자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안팎으로 돼서 호텔에 조그만 요거만한 소포가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그 후배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뜻밖의 내용물이 들어있더군요. 하나는 프리페이드 카드라 그래서 몇백 불짜리 돈을 캐시로 사서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과 저희 아이들이 당장 먹을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몇 개의 차를 타먹을 수 있는 티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급하게 준비한 모양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티백이 그냥 몇 개가 꼽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도 새로 산 영양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좀 찡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를 않고 주소만 단지 묻고 나서 자기가 결정해서 몇 가지의 물건을 싸서 보낸 겁니다. 자, 두 번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호텔에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6시쯤 호텔 로비에 뭘 놓고 가니까 가지고 올라가라고. 얼굴을 지금 보기는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가서 보면 알 거라고 전화가 오고서 끊어졌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조그만 장바구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미역국을 조그만 플라스틱에 넣은 거하고 또 하나의 플라스틱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하나가 있었고요. 즉 김치 하나하고 미역국 하나하고 밥이 있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요. 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저한테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인 사람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 무엇이 저 사람 입장에서 말을 안 해도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현재 저 사람한테 내 입장에서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프리페이드 카드를 사고 그 다음에 집에 있던 아이 영양제와 자기가 먹는 티백을 싸서 부랴부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온 거죠.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서 저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기에 앞서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냈다라는 데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미역국과 김치를 놓고 밥을 놓고 간 이유는 자기네들이 저녁 시간에 먹을 미역국과 밥을 하다 보니까 막상 저희 가족이 호텔에서는 아침에 나오는 팬케이크나 아니면 간단한 커피 종류밖에는 먹을 수가 없고 점심 저녁은 한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생각하에 자기 가족이 저녁에 먹을 음식 가운데 있어서 일부를 덜어서 가져다 놓고 나무 젓가락이 아닌 자기 집에서 먹는 젓가락을 놓고서 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주변에서 살다 보시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시게 되고 또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 저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느끼지 못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의 모습이 똑같이 저도 누군가한테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묻겠죠.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전 재산을 다 날려보고 홍수 피해를 경험한 저한테 남는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단순하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막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한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나도 앞으로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도움을 준 두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때는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인들이었더라도 제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에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현명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남한테 인정받고 살아야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정말 실천을 해서 누군가한테 마음에 힘을 주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경험에서 나온 어떠한 행동과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사시는 날이 더 많으신 경우에는 주변에서 힘든 경우에 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